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한 요즘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물세안만 해요.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히 밤사이 피부에 붙은 노폐물이 제거된답니다. 여기서 결팁 하나,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아주세요. 사소한 습관이 모여 건강한 피부를 만든답니다. 저의 아침 스킨케어 루틴은 간단해요. 바쁘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토너 대신 에센스로 피부결 정돈과 수분 공급을 해줘요. 에센스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다음은 크림을 바를 거예요. 여기서 결팁 둘! 저는 항상 크림과 오일 한두 방울을 믹스해서 발라요.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믹스하는 오일이 다른데요.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다면 티트리 오일, 건조하다면 동백 오일, 칙칙하고 예민해졌다면 시버톤 오일을 믹스해서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과 크림을 믹스해서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가을철 자외선은 여름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킨케어의 마지막 필수단계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 한마디만큼 선크림을 넉넉하게 짠 뒤 피부에 도포해서 두드리며 발라주세요. 아, 목도 절대 빼놓지 말고 꼭 발라주세요. 저녁에는 꼼꼼히 스킨케어를 하는 편이에요. 요즘 뷰티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핌플패드로 얼굴을 정리해줄게요. 이건 단순히 호기심에 사봤는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특별한 점은 모르겠어요. 용액이 바로 묻혀있어서 사용하기 간편하고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느낌 정도? 2단계로는 노란 빛깔의 비타민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이건 병원 전용 제품인데요. 맥콜 향이 나요. 전 이 향이 마음에 든답니다. 요즘은 눈가에 잔주름이 잘 보여서 아이크림은 빼놓지 않고 바르려고 해요. 스틱 타입의 오일밤으로 눈가와 팔자주름이나 보습이 필요한 곳에 쓱쓱 문질러 펴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바를 거예요. 아침과 마찬가지로 크림과 오일을 한 방울 믹스해서 얼굴 전체에 두드려가며 흡수시켜주면 끝! 양손을 비벼 열을 내서 얼굴에 꾹꾹 눌러 흡수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자러 갈까요? 아차!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